그날 오후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큰딸. 오늘 메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동태전이다. 주세요. 얼른 들어 동태전 먹어라. 동태전을 또 붙였어? 내가 좋아한다고 누나가 꺼놨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나도 뭐가 이쁘다고 붙여주나 모르겠다. 어제 그렇게 해서 동생이 미워? 밉지? 미우면 안 되지. 간장 찍어서 잡수세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셔 엄마. 동태전의 막걸리. 맛있게 부치셨네. 와. 이럴 땐 남매가 찰떡궁합이다. 너는 건배도 안 하냐? 안 하고 먹냐? 아 참 깜빡 잊어버렸네. 아, 너는 건배 없다. 건배 누나는 건강하세요. 건배 이제부터 건강하고 앞으로 화이트롭게 합시다. 이제 오손도손 대면하게 살자. 예예 고맙습니다. 한지붕 98세 엄마와 아들과 딸. 오순도순 따뜻한 가족의 일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.